어제 장에서는 업종별로 보면 뭐 은행주나 또 소비재 업종들이 좀 강한 흐름 보였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좀 길게 보면 엔터주들의 상승세가 네. 또 눈에 띄는데요. 얼마 전에 또 저희가 하이브 또 뭐 이렇게 BTS 또 관련해서 또 소개한 바도 있고 했는데 오늘은 SM을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 6%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이 상승분이 장 초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이례적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엔터 산업을 보면 정말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내의 아티스트들은 뭐 적어도 아시아 시장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어떤 편견들을 완전히 깨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요새 우리나라 그 K 콘텐츠들을 보게 되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네. 수상을 하고요. 맞아요. 또 빌보드 차트에서 네. 국내 아티스트가 1위를 하고요. 그렇죠. 정말 굉장한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SM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엔터 산업의 이제 대장격인 그렇죠. 종목입니다. 네. 한동안에는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맞아요. 나타났었고요. 네. 경쟁사 대비해서 최근에 또다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콘텐츠 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그쵸. 실질적으로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을 막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SM이 이수만 그 회장의 지분이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매각의 향방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현재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한 가지 더 해보자면 코로나19가 백신 접종 속도가 발빨라지면서 우리가 이제 엔터 산업의 주력 매출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입니다. 그렇죠. 콘서트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거의 잠겨져 있었던 맞아요. 상황인데 온라인 플랫폼 쪽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새로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또 아무렴 지금 각국 간의 빗장이 조금 열려지게 되면 네네. 아티스트들의 어떤 해외 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SM의 지금 현재는 6%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한 3거래일째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 매매 전략은 이건 조금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게 추격 매수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월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SM이 과거에는 7만 원, 8만 원도 갔었던 기록을 했었던 기업이고요. 네. 7만 원대까지, 네. 8만 원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 상황이 2012년 대비해서 안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는 것이 그동안 주주들을 향해서 배당 한번 한 적이 없었던 기업이었거든요. SM이. 근데 앞으로 이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의지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최대 주주의 어떤 그 지분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더욱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네. 7만 원 선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